잠깐만. 으랑니 얘기해. 아랑 토한 거? 어? 아 그거 말고 그 썰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할 거야. 아 그래? 괜찮아? 해봐. 자 으랑니를 갔었는데 이제 소진이가 이제 와가지고 아! 그때가 첫 키스 아니야? 그땐가? 어. 나 근데 토 엄청 많이 한 날 아니야? 아 그래, 따로 듣구나. 아 따르다 따르. 어. 아 첫 키스랑 으랑니 같이 이어서 갈게요. 예, 첫 키스는 첫 키스를 왜 이렇게 해? 첫 키스는 에버랜드에서 네. 그 막 8시 되면은 아빠빠빠뿌뚜뚜뚜뚜뚜뚜뚜뚜 하는 막 춤추고 막 바짝바짝 하는 거 있잖아. 그 공연하는 거. 어. 그 퍼레이드. 공연, 어 퍼레이드. 퍼레이드 할 때 그때 바짝바짝거리고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키스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분위기도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소진이가 나 쳐다볼 때 해야지 하다가 쳐다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존나 피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강제로 했어요. 아니 양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양치충이거든요. 교정하면서 약간 습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와야 되는데 가방을 안 들고 온 거야. 놀이공원에서 걸리적거린다고. 그 가방 안에 칫솔이랑 치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난 양치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 남자가 왜 양치도 안 했는데 나한테 들이대는 건지 막 지금 내 입에서 단내 날 건데. 근데 뭐 먹지도 않고 놀기만 했거든. 그게 갑자기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피한 거예요. 아, 싫어서 피한 게 아니야. 아 그래? 응. 아 근데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자 일단 을왕리에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솔직히 까놓고 말씀 제가 솔직할게. 을왕리를 방송을 키고 간 날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형님들 방송을 했었던 날 을왕리 유튜브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을왕리 우리가 따로 방송했었잖아. 예, 기억나? 그때는 각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진이가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 바로 방송을 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말고요 방송을 하지 않고 저희가 방송을 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을왕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각을 잡으러 아 이거 얘기해도 돼? 응. 진짜로? 응. 다 그러고? 있었던 일 다 얘기한다? 아야 얘 나 깔 것 같은데. 니 다음번에 다음 털 깔 거지 나. 아 그럼 당연히 까야지. 오빠도 까는데. 아 일단 해봐. 오케이 알겠어. 일단 그래갖고 을왕리를 제가 사실 간 이유가 이겁니다. 소진이랑 어떻게 해보기 위해. 왜냐하면 남자는 예, 저 첫째가 얘기하는 거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였었던 적이 그때가 4개월? 맞지? 몰라 아무튼 한 반년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제가 숙기 없어서 아 막 이렇게 못하고 하니까 내가 분명 을왕리 가자 하면은 100%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진이도 솔직히 말하면 뭐래? 아 그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을왕리 가가지고 아 얘 나 따라온 거니까 100%다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각 그 이제 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남자고 각이다 을왕리 가갖고 술 한 잔 먹으면 100% 난 운전 못할 거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진짜 깜짝 놀란 게 가가지고 먹는데 어 저게 저거 맛있다 하면서 지 혼자 소주를 막 수나리 먹었나? 수나리가 그게 처음 먹었어 뭐? 아 수나리가 처음 먹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갖고 오빠 한 잔이요? 하면서 지가 막 존나 따라요. 예? 여자는 원래 술 따면 안 됩니다. 예, 여자는 원래 술 절대 따면 안 돼요. 예, 근데 내가 계속 따라주려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니 막 미친 듯이 먹었잖아.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엄청 화를 냈어요. 제가 내가 이랬잖아 너한테. 그만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그만 먹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 오빠 진짜 정말 맛있다. 오빠 한 잔이요? 형. 하면서 저한테 막 계속 따이면서 저는 그래도 남자인데 한 병은 먹어요. 한 병 먹는데 얘는 한 병 먹으면 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병을 다 먹은 거예요. 아니다, 너 한 병 더 먹었어. 한 병 반. 저는, 아, 전 좀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뺐던 적이 살짝 노렸습니다. 예, 노린 것도 있는데, 예, 소진이가 이랬었죠. 너 솔직히 말해, 너 급했냐? 뭐?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어? 아니 근데 내가 그때 순하리를 아이가 급했냐고 각 잡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거 말고 내가 각 잡는 거 알고 급해가지고 막 먹었냐고 취하려고 아니 취할 정도만 먹었으면 맥주 먹었지 이상한데? 살짝 이상한데? 거야. 어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 반박하지 마 그래갖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길래 이제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소진이의 이제 과거나 네 이제 미래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이제 감정을 서로 생각을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또 많은 걸 느꼈죠 근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건 이제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소진이의 말은 1%만 듣고 있었어요 그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아 이거 예민병 강 나왔다 해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이제 꼬도르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소진아 이제 가자.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막 비틀비틀 거릴 정도인 거예요. 아, 와, 이거 좀 각이 아닌데 이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예, 꼬도르르 이제 안 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 뭐야 을왕리에서 이제 괜찮은 대로 이제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술을 먹었고 하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너무 아팠어. 그렇지. 엄청 죽으려고 했었어요. 술을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네. 삭신이 쑤시는 거야. 막 뼈가 아프고 막 진짜 막 오한이 막 오들오들. 야야 반방하지 마. 니도 각 잡으려고 갔잖아. 남자분들 솔직히 이 부분은 남자분들 남성분들이 진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맞죠? 남자는 술을 먹으면 잠을 자고 가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솔직히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배리 부르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다 그럴 거거든요 아 여성분이 있어서 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옷은 벗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외투는 그때가 겨울이었지 그래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맞아, 소진이. 그래서 패딩을 이제 벗겨주고, 이제 소진이가 누웠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니, 벗긴 게 아니라, 다 벗긴 게 아니라, 아, 그 소리가 아니라, 소진이 외투를 벗겨줬어요.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누우라고 해서 제가 눕혀주고, 외투를 내가 벗겨줬지. 외투를 벗기고, 그래서 양치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치질을 시켜줬어요. 제가 양치를 이렇게 해줬는데, 같이 양치하면 분명히 부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술 먹고 나서 양치하면 진짜 토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소진이한테 이제 너 먼저 하고 와. 양치질 먼저 하고 와. 해가지고 양치질 먼저 했어요. 예, 하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진짜 존나. 와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 했는데 일단 들어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막 양정훈도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살짝 대머리 박치기 공룡 소리를 내면서 익사우로스 소리를 내면서 익룡 소리를 같이 내면서 그래갖고 아 이거 좆됐구나 이거 내가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다가 아 이거 좆됐는데 그러다가 아 이거 이 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소진이를 그냥 재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일어나갖고 이러면서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와 존나 아니 막 진짜 목투가리에서 막 이 심장에서 그 나오는 이러면서 누워있다고 해서 재현해드릴게요 저는 불을 켜고 소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진이는 지금 정신이 나간 상황이었어요 존나 한 명 가는 거 같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는 거야 자꾸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토시켜주고 등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물 사주고 약 사주고 아니야 나 처음에 지조를 지켰어 아 처음에 조금 지켰어 어 맞아 빡 아니 근데 술에 진짜 취했는데도 반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뭐야 아 물도 사주고 약도 사주고 물도 사주고 계속 사줬잖아 맞지? 다 토했잖아 다 토했어요 근데 원래 토를 해야 돼 그래갖고 아 얘 안 되겠다 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텔 근데 방이 너무 춥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기장판도 틀어주고 보일러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거 얘기해도 돼? 응. 뭐? 저희 집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토는 거의 한 30번 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오빠 잠깐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씨발 새끼야!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그러니까 차가 가는 도중이에요 주차장에서 근데 문을 갑자기 그러면서 문을 착착 하고 문을 열면서 뿌에 와 진짜 그때 형님들 솔직히 그 메탈 슬러그에 나오는 그 좀비 아십니까? 그 빨간색 그 뿌에 하는 그 혹시 아시나요? 그거 아시나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메탈 슬러그에 나오는 그 저 뭐야? 아 이거 진짜 그 좀비. 와 이게 이걸 제가 봤어요. 와 아직도 그래갖고, 그걸로 나 놀린다니까. 와 그때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엄청 충격이었고 여자가 그렇게 통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 여자도 남자랑 똑같구나. 안에 있는 얘도 뼈다귀고 저도 같은 뼈다귀고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토를 하는구나. 분명히 똥도 따겠죠. 근데도 지조를 지켰던 게 존나 멋있는 게 뭔지 압니까? 뿌에 그랬고 문을 닫고 가 이러더라고요. 오, 존나 멋있었어요 그때. 지조를 지키더라고요. 하면서 막 또 화장했고 막 하고 오빠 가자.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게 더 웃겼어 나는. 근데 그게 존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와 존나 그래도 여자구나. 아 그때 존나 웃겼죠. 반박할 거 있나요? 아 끝입니다. 아니 이건 진짜 맞거든. 근데 아니 전수지 그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토할 때는 아 오빠 보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토했거든. 근데 그때 차에서 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요. 제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물을 마시고 차가 출발했는데 진짜 올라올 것 같은 거야. 그 500ml 조그만한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제가 다 먹었는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반 병도 안 먹었습니다. 그때 소진이랑 각을 잡으려고. 그리고 잠깐만. 몇 시간 뒤에 갔어요. 네, 3시간 4시간 뒤에 갔어요. 술 다 깼어요. 예, 네, 다 깨고 왔는데. 나만 너무 많이 먹고 제가 술을 원래 잘 안 깨요. 원래 평소에 술을 잘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하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나 차이겠구나 이 생각했거든. 토하는 걸 바로 옆에서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제 큰일 났다 나랑 헤어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너 좀 자 하고 이불 덮어주더니 자기 혼자서 컵라면이나 참치랑 밥을 먹는 거야. 아 근데 전 비이상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배고픈 건 내가 배고픈 거니까. 야 얘가 토한 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거 보더니 아 다행이다 헤어지지 않겠구나. 그러고 나 내가 이렇게 계속 토하고 있으니까 너 먹을래? 이런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아니야 난 괜찮아. 아 진짜 나 그때 나 차일 줄 알았어. 진짜 토가 진짜 그 좀비 메탈 슬러그 좀비처럼 났거든요. 이렇게. 와 근데 그때 진짜 레전드였죠. 그거 방송으로 찍었으면 그 조회수 300만입니다.